34번 할 차례제. 네. 띵 시작할게. There is a famous Spanish proverb. 자, 유명한 스페인 속담이 있대요. 격언 속담이 있대요. That's it. 그거는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The belly rules. 자, 그 배가 rule 하면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그지? 다스린다, 지배한다, in the mind. 배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속담이.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금강산도, 뭐 식후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지? 쌤이 이제 그 예전에 레크레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대학교 때 레크레이션 강사를 많이 했었는데 나 그쪽으로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했었는데 내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 뭐냐면 뭐 오후 시간이든 뭐 어떤 저녁 시간이든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은 아 분명 레크레이션 전에 식사를 하든 간식을 먹든 꼭 먹여달라 그 단체에. 먹이지 않고 게임을 하면 됐나 사나워져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100점 우리 거잖아 막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꼭 먹여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죠? This is a clinically proven fact. 자, 이것은 clinically 임상적으로 부사자리고요. proven fact입니다, 그죠? 증명된 사실이다. PP 형태 자리 봐주시고. 자, food is the original mind controlling drug. 자, 음식은 요게 지금 주제 문장이 되겠죠. 음식은 원래 마음을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약이다. 음식은 원래 마음을 지배하는 약이다. 요 부분 빈칸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음식은 원래 이렇다. 마음을 지배하는 약이다. 중요한 부분. 자, every time we eat, 우리가 먹을 every time 하면 때마다 we bombard, 우리는 뭐 퍼붓다, bombard our brains, 우리의 뇌에 with a feast of chemicals. 자, 화학의 어떤 화학 물질의 피스 하면 잔치, 뭐 향연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화학 물질의 향연으로 우리 뇌에 막 생각만 하더라고, 그치? 야, 디저트 마카롱, 쌤이 오늘 그 엑스코에 그 디저트 커피 디저트 무슨 축제 저거를 하더라고. 거기를 쌤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 맛있는 거 많던데. 마카롱 종류도 와 진짜 많던데. 시식하고 5,000원 내고 시식 엄청 많이 하고 왔어. 커피도 많이 먹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뭐만 먹을 것만 생각해도 뇌가 막 반응한다 그러죠. 뇌도 반응하고 위도 반응하지, 그지? 자, 트리거 하면 원래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방아쇠, 총의 방아쇠. 여기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유발하다, 막 장전하다, 막 촉진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죠. 트리거링해서 분사구문이에요. 뭔가를 유발하면서 분사구문 on explosive hormone chain reaction. 자, 호르몬 어떤 연쇄 호르몬 연쇄 반응 이렇게 되겠죠. 폭발적인 호르몬 연쇄 반응을 막 유발하면서, 그죠? 어떤 방식이냐, 어떤 거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directly influences에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반응이냐면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이제 호르몬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했고요. 요 자리 뭐 the way 다음에 사실은 뭐 관계대명 관계 부사 자리겠죠. the way가 관계 부사 자리. that 정도가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how는 쓸 수 없죠. 요 자리에 how는 쓸 수 없다. the way how 아니면 the way 대신에 how는 쓸 수 있습니다. 그지? 관계 부사 자리. 자, contrast studies have shown, 자, 셀 수 없는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줘 왔죠, 그죠? that are the positive emotional state. 그,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가 동사 induced. 뭔가 좀, 좋은 식사에 의해서, 좋은 식사에 의해서, 이때 보면 얘가, 뒷문장을 좀 넣을게요. 몇 번이니? induced 어디가든 그리고 good meal 다음에 enhanced 5번 이제 자 봅시다. 자, 셀 수 없는 연구가 보여주었죠. 그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가 induced,
봐요. Good meal 까지 해서 요거 지금 동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뭡니까? 긍정적인 정서, 감정의 상태를 꾸며주는 PP 형태다. 그치? 좋은 식사에 의해서 유발된, 그죠? 요것도 induce도 뭔가 유발하다의 의미니까 유발된 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그 다음 동사가 이거예요. Enhances, enhances. 뭔가 좀 높인다 이렇게 되죠. 우리의 receptiveness to be persuaded. 우리의 설득되는 to 부정사의 수동의 개념이고요. To be persuaded. 우리가 설득되는 어떤 수용성, receptiveness. 요거 이제 요 단어 좀 봐주시고요. 수용성이라는 의미죠. 이제 우리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빈칸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용성을 높이죠. 자, it triggers. 그것은 뭔가 또 유발합니다. 동사로 쓰인 trigger입니다. Instinctive desire. 뭔가 좀 이제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하죠. To repay the provider. 그 제공자에게 보답하려는. 해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이겠네.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것을 해서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삽입 문제로 들어가기 괜찮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것은 뭘 유발하는데 본능적인 욕구를 그 뭔가 좀 이렇게 제공자한테 이렇게 보답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한다 해서 요 부분 빈칸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됐죠? 자, this is why 자리 좋습니다. This is why 자리. This is why. 그래서로 해석되고요. 이제 요거는 this is because 하면 틀리지? because 하면 왜냐 하면으로 해석하라 라고 그랬고요. this is why 하면 그래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executives 그 어떤 경영진들이 regularly 정기적으로 combine 결합하죠. business meeting을 with meals. 그죠? 회식하잖아, 회식. 예. 그죠? 경영진들이 항상 회식을 많이 이렇게 좀 어쨌든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요때 why는 뭐냐면 this is why에 이어지는 병렬구조예요. 요 뒤에도 why 있거든. 그죠? 요때 why는 this is why에 이어지는 병렬구조. 그러니까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업무 회의와 식사를 결합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why lobbyists들이 invite politicians 그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이유이고요. To attend the reception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 그 다음에 디너 이런 어떤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유죠. Major state occasions, 어떤 그런 주요 state, 여기서는 국가의 개념이겠네. 국가의 어떤 행사가 거의 항상 involve, 뭐 추가한, 뭐 포함하죠. An impressive banquet, 어떤 그런 인상적인 연회를 포함한다. 우리 뭐 북한에서, 그죠? 작년에 올해 초였나? 뭐 이렇게 가서 막 회담할 때 북한 그 냉면 뭐 이런 거 먹는 장면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먹는 게 빠지면 사실 되게 딱딱한 자리가 될 수 있죠. 그죠? 처칠이라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구죠?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영국의 대통령 아니야? 아이가?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call this dining diplomacy. 그 식사 외교라고 그걸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ciologists인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ed 확인해 줬어요. 현재 완료형 데이터까지 확인했다는 개념이야. 이 이제 원칙이 is a strong motivator across all human culture. 모든 인류 문화에 걸쳐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됐죠? 주제는 음식이 우리 마음에 어때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자, 35번. 자, 요거는 뭐 되게 뭐 내용이 별 게 없어요. 흐름 문제에서 이렇게 내용이 별 게 없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 training and conditioning 해서 동명사 주어자입니다. For baseball 야구를 위한 훈련과 어떤 그런 conditioning 막 이렇게 뭡니까? 뭐 컨디션 조절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근데 요걸 따로따로 좀 봐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퍼커시스에서 지금 동사가 단수 취급했거든. 퍼커시스 자리 봐주시고요. 동명사 따로따로 봐줬다라는 개념이에요. 두 개 같이 다 하면 그냥 포커스 해야지. 그치? On developing. 뭔가 좀 초점을 둔다는 거야. Focus on developing 뭐에? Strength, power, speed, quickness, and flexibility. 뭐 이런 거. 체력, 힘, 속도, 신속함, 유연성.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올리는데, 개발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죠? Before the
1980s 1800년대 전에 스트렝스 트레이닝. 근데 이제 이 힘을 위한 어떤 근력 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was not an important part of conditioning for baseball player. 자, 야구 선수들의 어떤 그런 뭔가 몸 만들기, 컨디셔닝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대요. 그지? 여러분도 뭐 어쨌든 일치 문제로 내기도 괜찮겠다, 그지? 자, 사람들은 view, 자 view as, view A as B, A를 B로 보다라는 개념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so A as B 이렇게도 나와요. view A as B, so A as B 같은 구분 이제 A를 B도, B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야구를 a game of skill and technical, 뭔가 좀 스킬과 테크니컬의 게임으로 봤단 말이야. 기술의 게임으로. rather than 뭐보다, strength, 뭐 힘보다. 근데 most managers, 대부분의 이제 매니저들과 코치들은 so 봤습니다. strength training, 이 근력 훈련이 as 뭐로 something for bodybuilder의 어떤 것으로 써 봤다는 이야기죠. Not baseball player, 뭐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상대적으로 예전엔 덜 했겠다, 그지? 요새는 근력 운동 엄청 많이 하죠. 야구 선수 엄청 힘세죠. 자, now more isolated bodybuilding exercises. 요 부분은 빠져야 되겠네, 그죠? 요 부분은 필요 없는 구문입니다, 그죠? 빼시고요. 자, they feel, 그들은 뭔가 좀 두려워했죠. 그죠? 두려워했습니다. That weight lifting. 왜 그러냐면, 근력 운동을 안 했냐면, 이렇게 물건 드는 거, 그죠? 드는 것과 building large muscle, 뭐 큰 근육을 만드는 것이 would cause, 뭔가 유발할 것이다, 라고 선수들을 to rose 하도록. 자, cause라는 동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취합니다. 그죠? To rose flexibility. 유연성을 잃게 유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했단 말이죠. And interfere, 방해할 것이다, 라고. With quickness and proper technique. 뭔가 좀 이런 신속함, quickness, 또는 이제 적절한 어떤 기술, 이런 걸 바라바라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방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음 문장. 오늘날 though, 오늘날 though 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요 부분이 주제 문장이 되고요. 주제 문장이 되고요. 요거, 또 뭐 사실 어디 들어갈래 해도 상관없겠지만, 좀 쉬운 문제가 되겠지. 오늘날까지 들어가면.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understand, 이해해요. 뭐를? importance of strength training. 그냥 근력 운동의 어떤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have made. 만들어 왔다. impart, it. 그것을 그, 이때 이시 근력 운동이겠죠? 근력 운동을 part of the game. 그 게임의 부분에, 어떤 부분의 일부로 이제 만들어 오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까지. 야구에서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라는 거, 야구에서 근력 운동 중요성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목 문제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제. 36번 문제 바로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아, 요 보기 문장이 어쨌든 주제 문장이 되겠네요.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자, 어떤 작은 요구냐면 people will accept 까지 갈로 딱 치시고, 자, 사람들이 will accept 수락을 할 그런 요구입니다. 그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자리겠네. 할 작은 요구를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동사자리 will naturally 자연적으로 increase 증가할 것이다. The chance of their accepting 그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거, 그죠?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 수락할 가능성을 증가할 것이다. A bigger request, 뭐를? 더 큰 요구를, 더 큰 요구의 어떤 그런 afterward, 뒤에 따라오는, 나중에 더 큰 요구를 수락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자, 처음부터, 그지? 처음부터 사실 뭐 어렵죠, 나비나? 네? 쌤, 다음 주에 줄 테니까 10억만 좀 빌려줘봐 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10억 없죠? 없는데 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 뭐 내 또 뭐 이런 어떤 돈 관계는 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말고 뭐 해서 다음 주에 쌤이 어쨌든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애도 좀 봐주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좀 해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부탁을 하기 전에 물 좀 떨어줄래? 뭐 이런 작은 부탁부터 좀 하기 시작하면 약간 수용의 도가 좀 높아진다. 뭐 이 개념이야 지금. 알겠죠? 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연결하고 들어갔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salesperson 그
한 판매원이 My request you 너한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자, 투부정사 왔고요. Request sign a petition 어떤 그런 청원서죠. To prevent cruelly 잔인하게 against animal 뭐 잔인하게 어떤 뭐 이제 그 동물에 대해서 잔인하게 잔인함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잔인함을 막기 위한 잔인함의 개념을 요즘 명사에서 미안합니다. 잔인함을 막기 위한 그런 청원서에 사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뭐 슈퍼를 가거나 어딜 갔는데 마트에서 맞죠? 자 this is a very small 이거 뭐 쉽잖아 사실 동물이 이렇게 해서 죽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마트에서 나왔는데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뭐 서명 운동합니다 이런 많잖아요 요새 그죠? Most people will do 보통 그렇게 하죠 what the salesperson ask 뭐를 salesperson이 요청한 것을 관계대명사 자리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네 자 after this 뭐 요거 이 이후에 자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하죠 그 salesperson이 ask you 너한테 이제 또 요청을 해요 if you interested in 네가 be interested in 수동의 개념 in까지 같이 가져야 되지 그러면 ing 나옵니다 그죠 동명사 전치사 뒤니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if 의미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인지 아닌지의 개념이죠 if가 명사절로 읽건 if입니다 any coolly free 뭔가 좀 잔인함이 없는 이 말이겠지 free니까 잔인함이 없는 cosmetic 화장품을 사는 것에 from their store 그들의 가게에서 아 이거 지금 작업 들어오는 거죠 그치? 잔인함이 없는 동물을 죽여서 만든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어떤 그냥 천연 뭐 어떤 걸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혹시 관심 있으세요?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기분 자 기분이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 분사 구문이죠 고려하면 정도의 의미가 있죠 고려하면 기분 자체 이 자체의 뜻이 그냥 고려하면 맞죠? 고려하면 the fact 그 사실을 고려하면 어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agree to the freer 자 이전의 request to sign the petition 그 청원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이전의 요구에 동의를 했죠 동의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고려하면 그죠? They will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있다 더 뭐말 가능성이 있겠죠 to purchase the cosmetic 그 화장품을 살 가능성이 있겠다 그지? 뭐 아, 잔인하게 죽는 동물들 뭐 이런 거 좀 막는 어떤 선명운동이에요 하면서 막 뭐 갑자기 맞장구 막 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사인하고 그죠? 뭐 아줌마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맞죠 하면서 이따가 이제 막 원래는 뭐야 뭐 양파 이렇게 사러 오셨다가 그지? 그러다가 근데 어머니 하면서 갑자기 싹 들이대는 거야 이 제품이 이 화장품이 잔인함이 없는 그죠? 동물이 죽인 거 없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하면 아까 말했던 게 있으니까 그죠? 살 수 있겠죠 아 그래요?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작은 어떤 요청을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요청을 들어갔을 때 수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시고요 자 they make such purchases 그들이 그러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salesperson이 takes advantage of 자 take advantage of 하면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의미죠. 이용하다 한 단어입니다. 요거 요번에 요 뒤엔가 한 번 더 나오더라고. Take advantage of a human tendency. 어떤 인간의 경향을 to be consistent in their word and action.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관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죠?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는, 일관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이용한 거죠. 이용했기 때문에, 막 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wanna be constant 이제 뭐 일관되기를 원해요 사실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and will keep ing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keep ing saying yes 그리고 이제 계속 예라고 말할 거다 그들이 already said it once 일단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그죠 뭔가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를 탁 이야기했으면 그 좀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할 것이다 뭐 포인트는 명확해요. 그죠? 주제 문제, 주장 문제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죠. 작은 요구의 수락을 통해서 더 큰 요구의 수락 가능성이 증가하겠다. 맞나요? 맞나요? 네. 맞나요? 자, 갑시다. 37번.
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아무도 안 가고 계시나? 자, 그 순서 문제도 보면 항상 약간 그 두 번째 문제가 개념이 난해하고요. 그다음 조금 어려워요. 순서 문제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쑥 풀리는 느낌인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보통. 요 두 번째 문제는 해석을 다 하고도 사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야.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 연구들은 사실 보통 보면 이때까지 보여줬다라는 개념으로 현재 완료로 많이 쓰이지. 데디아를 보여줬죠. 사람들의 건강과 어떤 그런 주관적인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인 well-being, 행복이죠. 행복이 be affected입니다. 수동이죠. by ethnic relation. 어떤 민족 관계. 민족 관계. 뭐 어떤 소재가 되겠죠. 중심적인 소재가 되는데 민족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건강과 행복이. 민족 관계. 무슨 소리일까? 자,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자,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minority 좀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have fuller health outcomes. 자, 뭘 가지냐면 더 좀 안 좋은, 더 나쁜 건강 어떤 상태를 가져요. 건강의 어떤 결과를 보여요. 뭐보다 대 majority group, 주된 어떤 그룹보다. 자, 민족성, 민족 관계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인종적인 부분들 밑에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국인이 한 명 딱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뭐 필리핀, 뭐 하여튼 다른 나라, 뭐 재팬, 다 한 명 딱 앉아 있어. 너네들 몇 년 전에 너네 학교에 미국인이 있었던 거 아니? 학생 중. 아, 지금도 있어? 아니, 학생 중에? 학생 중에 있어, 지금도?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미국인? 아, 있구나. 난 몇 번 이렇게 봤으면 되게 신기하더라고. 안 신기하냐? 서양인이 너네 교복 입고 있으니까 난 신기하던데. 그죠? 나는 몇 년 전에 봤어. 하여튼, 그 친구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친구 관계고 하니까 훨씬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또 너네들이 어떤 외국에 가서 그죠 뭐 유학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뭐랄까 마음에 좀 쫄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종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that difference 그런 difference 그런 차이가 그런 차이가 remains 남아 있죠. Even when obvious factors 명백한 요소들이 such as social class 그 이제 사회적인 계층과 그 다음에 access to medical services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여기까지 그런 명백한 어떤 기능 그런 명백한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all controlled 얘가 지금 요소들이 주어져 그 다음 동사자리입니다 all controlled 통제될 때에도 그게 남아있대요. 맞지? 아니, 단순히 뭔가 의료적인 부분일까 내지는 또 어떤 뭐 못 살아서 그럴까? 잘 살아서 그럴까? 이런 차이가 아니라 동등하게 돈도 주어지고 의료 환경도 주어졌을 때도 약간 소수민족들이 되게 좀 건강적으로 안 좋더라 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suggest 뭔가 이때 suggest의 의미 잘 보세요. 항상 suggest that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죠. 그치? suggest가 제시하다라는 의미면 제시하다라는 의미면 요거는 무조건 뭡니까? 데디아에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치? 근데 이제 뭐가 암시하다 또는 뭐 말하다 의 의미면 요건 시제일치 시켜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두 가지 suggest가 dominant relations 어떤 그런 뭘 보여주냐면 이것은 뭐 제안합니까? 뭔가 좀 뭔가 말해줍니까? dominant relations 우세 관계입니다. 그죠? 우세 관계가 have their own effects have an effect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죠. 그들 자신한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건강 그들 그 자체에 사람들의 건강에 그것 자체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뭐가? 우세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아까 전에 뭐 어떤 뭐 그 사회적인 계층이라든지 의료 서비스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다 했으니까 우세 관계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dominant relations가 빈칸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uggest하고 요 have 자리하고 물론 현재형 시제로 쓰였겠죠. 동사 원형처럼 보이겠지만 요거는 지금 뭐야? 시제 일치시켜준 겁니다. 맞지? 그렇고요. How could that be the case?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사실 뭐 중요한 구문은 요거긴 합니다. One possible answer. 한 가지의 가능한 답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소수민족들이 뭔가 좀 마음적, 심리적인 안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지금 포인트다. 자, from multi psychological studies. 다 많은 그죠? 다수의 생리학적인 연구로부터 우리는 알죠. DDR을 encounters 어떤 그런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적인 그런 인종적인 카테고리 범주에 다른 민족적 인종적인 범주의 멤버들과의 encounters 만남 마주치는 것 시죠? 심지어 in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얘가 그러니까 지금 주어예요, 그죠? 만남이 어디에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어떤 비교적으로 안전한 환경 뭐에 laboratories 어떤 그런 실험실, 그죠? 비교적으로 안전한 실험실의 환경에서도 요건 그냥 삽입구에서 이런 어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실험실 환경에서도 인종적인 민족적인 범주에서의 그 멤버들의 어떤 만남은 다른 민족이 만난 거예요, 그죠? 다른 어떤 민족과 인종이 만났을 때는 그다음 동사가 이거죠. trigger 유발합니다. 아까 나왔죠? trigger 주어가 encounter였으니까 복수형 취급했어요. stress responses 그죠? stress responses 말했듯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라는 개념. 자, 마지막 C번 자리에 자, minority 그 소수의 individuals 어떤 개인들은 have many encounters 많은 그런 마주침을 가지죠. 지금 encounters에서 명사로 계속 쓰였어요. With majority individuals 그 이제 다수의 개인들과의 많은 마주침을 가져요. Each of which 자, 요 자리 봐주세요. Each of which 콤마 다음에 왔단 말이야. 그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 위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각각의 마주침은 그들 중에 각각은 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아서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로 써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입에 와닿는 건 each of them 아니야. each of them. 근데 요 자리에서는 each of them 하면 틀려요. 그쵸? 콤마 다음에 이어지는 구문. 자, 그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그들 앞에 것들 중에 어쨌든 대다수가 대다수가 아니고 각각이 참 각각이 may trigger 유발할지도 모르죠. 그러한 반응들을 그죠? 그러한 반응들 뭡니까? 아까 스트레스 반응들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요 문장이 사실 또 삽입구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죠? 요 문장이 소수 집단의 그 개인들이 다수 집단의 개인들과 많은 마주침을 가지면서 각각의 이제 마주침들이 어떤 이러한 반응을 유발할지도 모르죠. 이러한 반응이 뭔데? 그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아닙니다. 자, 미안합니다. however 다음에 콤마 없잖아. 맞지? 요거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말해. however minimal these effects may be. 자, 이러한 어떤 작은 이러한 minimal these effects 작은 이러한 영향력 이렇게 되겠죠? 작은 이러한 영향력이 maybe 있을지라도 however 의미 뭐예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복합 관계 부사의 however입니다. 알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해됩니까?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꿔도 되죠. 복합 관계 부사니까. 자, 그렇고요. 근데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그냥 but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나처럼으로 바꿔버리면 그거는 완전 다른 문장이 되죠. 아무리 영향이 작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들의 frequency, 어떤 빈번함이 may increase total stress, 그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거고요. 콤마 다음에 위치, 계속적인 연법도 나왔어요. 계속적인 연법, 관계대명사. 그것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올리는 것이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라는 의미죠.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of minority individual.
그러니까 소수 개인의 그런 건강의 어떤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 그런 어떤 다수민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어떤 웰빙과 건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부사절 봐주시고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쉴게요. 좀 쉬고.